출발하기 앞서 주차 한번 해보고 출발할까? 아, 지금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 주시고 나갔다가 여기다가 하나요, 선생님?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네. 주차 브레이크 해제. 아, 차가 잘 안 나가죠? 네. 네,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언니. 빈자리. 여기요. 예. 거기 해보셔도 되고 그 옆에 해보셔도 되고 차 사이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원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가까운데요? 어디랑요? 저쪽이요. 그럼 이쪽을 좀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붙일 건데? 그렇게 하면 붙여지나요? 어, 안 되나요, 선생님? 더 가야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네. 도로 위에 중앙선은 아니지만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좌우로 보시면 왼편에 좀 붙여야 되겠죠? 네. 주차칸이 왼편에 있으니까. 그럼 후진기어를 넣든 전진기어를 넣든 형님이 핸들을 끝까지 감아보세요. 오른쪽으로요? 예. 어, 오른쪽이 아니죠. 거기 왼쪽이죠? 네. 주차칸 방향으로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가스페달 퉁퉁 밟아보세요. 예, 조금 더 붙여볼게요. 이제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이제 가스페달 퉁퉁. 브레이크. 차가 좀 많이 붙었죠? 이제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핸들은 원위치. 됐습니다. 그대로 K5 옆에 가서 한번 주차해볼게요. 가스페달 퉁퉁. 좋습니다. 아까와 비교하면 좀 많이 붙였죠? 네. 네. 어깨에서 맞춰볼게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여기서 가서. 닿았나?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정도까지인지 나중에 물어볼게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가면 닿을 것 같죠, 선생님? 안 닿았나요? 방금은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다 해놨거든요. 조금 더 가고 싶은데요? 어, 예, 조금 더 가보세요. 어? 가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예. 왼편 거울 속에 K5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오. 네. 형님, 고개 내밀어 보다가 목 빠져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네. 이 차 많이 보이죠? 네. 많이 보이는 차량과 겹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핸들은 원위치. 브레이크 떼시고, 한 바퀴 더 오른쪽으로. 핸들이 원위치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엉덩이부터 집어넣습니다. 엉덩이가 주차칸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바퀴가 라인 넘어갔다 밟았나요? 제 보조 거울 보세요. 잘 보이죠? 네. 예,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요. 천천히 후진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예, 우리 반대편 거울 보시면서 반대편 주차선 닿는지 안 닿는지만 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세요. 원위치 된다. 네. 핸들은 또다시 중립. 오른쪽으로 한 바퀴 더 감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후진. 어? 왜 됐지? 형님, 여기서 파킹 한번 놔보세요. 핸들 좌우로 끝까지 간게 있는 핸들을 한 바퀴 반만 풀어주면 핸들이 원위치로 돌아와요. 네. 원위치에 있는 핸들이 바퀴 11자입니다. 좌우로 한 바퀴 반만 가면 끝까지 감겨요. 아시겠죠? 네. 이제 계산을 회원님이 하시면서 핸들 조향하는 것도 도움은 돼요. 그리고 회원님이 지금 여기서 어깨에서 맞췄는데 그 전에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명확한 기준점은 없어요. 아, 네. 앞이 안 닿을 때까지만 나가야지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 번에 들어가질 때가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꼬일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 지금 회원님 좌회전 우회전 얼만큼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바로
춘산 안동에 위치해 있는 타이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게 드라이브 넣으시고 네. 충남대평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럼 차를 지금 타본 지는 3일 됐나요? 네, 오늘이 3일째인 것 같아요. 3일째. 몇 시간 연습했다고요? 2시간이요. 2시간 연습했고요? 네. 근데 사고는 두 번 났다고요? 아,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네, 그냥 기둥을 박아가지고 네.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 했어요? 어, 아니요, 해야 돼요? 어, 아니요, 그 뭐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형님? 형님, 뭐 아파트 기둥이 다쳤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기둥은 괜찮았어요. 손목 꺾여요, 형님? 아, 아, 기둥은 괜찮았어요. 기둥은 괜찮고, 네. 좋습니다. 제 차가 조금 긁히긴 했는데 차는 회원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소모품인가요? 차요? 대중교통? 현재는 교통수단? 네. 근데 이 차도 재산이라 생각하면 애정이 좀 가지 않을까요? 아, 애정은 가는데 네. 다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긁혀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어, 그래서 긁고 다니고 계신다?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계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창문 올려볼게요. 창문 올릴 수 있는 여유 있나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깜빡이 어디로 놓고 나가볼까요? 여기요. 좋습니다. 네, 숄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진짜 태평 아파트 그 후문이죠? 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잘 다니면 연수 안 받아도 돼요. 어, 정말요? 예. 좋습니다. 뭔가 영상을 좀 본 티가 나네요, 형님. 아, 네. 엄청 열심히 봤어요, 형님. 형님은 주로 학업에 조금 이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원하고자 하는 그 학점 점수를 네, 네. 얻는 편인가요? 네.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력한 만큼 얻었나요? 그래도 주행이랑 예. 하는 거는 그래도 영상을 본 만큼 조금 자신감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덥네요. 선생님 그 있습니다. 예. 에어컨 트셔도 되는데 아니 제가 에어컨 좀 들게 제 차가 아니라서 아, 제가 에어컨 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 아직까지 에어컨 키는 방법을 습득하지 네. 못했다. 이 네. 공조기 사용법은 간단해요, 형님. 예, 시원한 바람을 원하시면 회원님이 여기 AC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바람 세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여기 선풍기 모양의 그림 화살표를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회원님 저기 배달의 민족 쯤은 저 오토바이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무서워요. 우측 깜빡이 언제부터 넣나요? 지금이요. 그렇죠. 30m 전부터 넣는 겁니다. 직진 신호 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올 때가 많아요. 네.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고 우회전. 우리는 도로 끝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들어가겠습니다. 가장자리가 여긴가요? 예. 그래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가급적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뭔가 급하네요. 네. 나중에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 이거 역주행. 어휴 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형님. 맞아요. 예. 배달 시켜 먹던 사람들이 이제 다 거리로 나와서 식당을 찾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요식업이 배달을 시켜 먹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저희 브레이크 받는 거 어떠셨어요? 이것도 연습하긴 했거든요. 아, 예. 목이 안 꺾이셨나요? 조금 꺾일 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회원님 예, 지켜봐 볼 법합니다. 네. 굉장히 노력하네요. 그 보통은 제가 챙기는데 회원님이 제 목을 아. 먼저 챙겨서 아. 굉장히 놀랐어요. 네.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정도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직진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 네.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오, 신호등. 뗐다가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 주시고. 버스 신호 위반이죠? 네. 저건 딜레마 존이 아니라 신호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잘 보시고 우리 뒤에 차가 먼저 1차로로 들어갔습니다. 네. 제 눈치 좌회전 보고 하시나요? 어, 아닙니다. 여기서 직진할 건데 살짝만 넘어가세요. 네, 요 정도만 부딪히지 네. 않을 정도 또다시 직진. 저기 보시면 고땡민 김밥집에서 앞머리로 길게 튀나온 친구가 있죠. 항상 직진이 우선이에요. 네.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은 차선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 안 하고 그냥 저는 네. 크게 가면 큰 길이 우선이죠. 넓은 도로. 또다시 시야는 50m 앞을 내다보시면서 직진. 왼쪽 깜빡임만 넣어주세요. 예, 거울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직진하세요. 우리가 깜빡이 넣었던가 동시에 끼워주려면 감속할 거고 끼워주지 않으려면 가속하는 거예요. 네. 또다시 깜빡이 끄시고 이제 운전자들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초보 운전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초보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걸 꼴사나워 하더라고요. 아, 네. 시호 바뀌었죠? 네. 다시 깜빡이 한번 넣어보시고요. 직진합니다. 2차 보내고 트럭 앞에 들어갑니다. 전방 주시하시면서 거울은 1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잠시 잠깐씩 네. 또다시 깜빡이 켜고 황색 빛선 지나고 나서 1차로로 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말고 유도선을 따라서 가속 페달만 조절해서 오 브레이크. 오 희한하네. 어저께 광풍이 불었나봐요 형님. 왜요? 저기 위에 카메라가 목이 꺾여 가가지고 저쪽을 쳐다보고 있네요. 안 찍힐 수도 있겠네요. 예,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유도선 따라서 1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회전할 때에도 여기 있는 바로 직전의 횡단보도는 절대 건너면 안 되고 넘어가서 저기 세로로 있는 횡단보도 있죠? 네. 보행 신호가 남아있지만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돼요. 아, 제가 영상을 보고 봤을 때는 처음 이해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교차로로 여기 신호등이 있고 저쪽에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쪽에 첫 번째 신호등은 파란불, 보행자 파란불, 네. 두 번째 신호등에는 보행자 빨간불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때 멈춰야죠. 차량이 멈춰야 되는 거죠. 예, 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할 확률이 높은데요. 네. 거기 신호등 주변에 또 보시면 머리 위에 달려있는 신호등 저 보이나요? 네, 가로로 네. 생긴 신호등. 네. 저기 세로로 내려와 있는 곳이 있어요. 아, 네. 보조 신호등까지도 혹시나 설치되어 있는 곳 아니면 절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죠. 우회전도 절대 안 되는 네. 거죠. 왜냐면 이 바로 앞에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보조 신호등 색깔이 적색이에요. 기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네. 과태료 7만 원 나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13만 원 뭐 그래 나옵니다. 네. 유도선 따라서 1차로로 들어가 보세요. 네, 계속 이제 직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멀리 무슨 색 신호죠? 파란색이요. 예, 파란색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빨리빨리 출발 안 한다? 가속 페달만 조절해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 보세요. 규정속도 30. 이제 넘어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돼서 50으로 바뀔 거예요. 평상시에도 성격이 좀 차분하신 편인가요? 아니요, 저도 되게 급해요. 아, 좋습니다. 급한 성격이면 운전대 잡기 좀 어려운데 왜냐? 회원님도 운전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미리 출발했던 그 습관이 네. 나중에는 시간을 딱 맞춰가고 딱 맞춰가다 보면 한 번씩 늦을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밟으니까 제 시간은 들어가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쫓기듯이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부산 지역 사는 사람들이 다들 그래서 10분 전 출발하던 그 직장인들이 시간 딱 맞춰서 출발하면서 조금 더 칼치게 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운전하다 보니까 다들 급하게 이유 없이 급하게 달리죠. 왼쪽 깜빡이 놓고 유도선을 따라서 거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형님. 왼쪽 깜빡이 놓고 유도선 따라서 많이 꺾어줘야 됩니다. 7시 방향. 형님, 오른쪽 꺾으면 우리 저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좌회전 하는데 현님이 왜 핸들을 감았다 풀었답니까? 좌회전 하는데요? 자꾸 차선 이탈을 할까봐 속력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네. 속력이 빠르면. 근데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속력 조절은 안 하고 핸들만 막 어떻게 조향해가지고 코너링 하려고 하는데 현님 성격에도 조금 급하다 그럼... 하시니까 분노의 질주 영화가 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고 이 택시 앞에 또 차량이 있어요. 네. 보행신호 무슨 불이죠? 빨간불이요. 예, 우측에 보세요. 표지판. 보행 종료 시 통과 가능 네. 해서 보조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작은 거. 네. 나중에 저거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네. 차로 변경 금지 구역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차로 변경이 안 되는지 아나요? 차로 변경이요? 예. 우리 차로 변경하고 싶을 때마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변경 가능한 구역이 있고 불가능한 구역이 있어요. 점선.
점선. 되고 실선은 안 돼요. 실선은 안 되고. 그럼 그 실선들이 어디 그거지? 그 고속도로 아니 고속도로 된다. 지하차도. 네네. 네. 혹시 교차로 통과하기 전에도 실선이 아니던가요? 아 교차로야 못 봤네요. 잘 기억 안 나시고요. 네. 운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에 자꾸 관심이 가지 않던가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희 그 직좌우 직진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운전을 시작하면서 보행 중에 그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아, 쏠쏠하셨군요. 네, 쏠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있죠, 선생님? 예. 그 앞에 횡단보도 있는 거. 아, 그래서 아 여기 횡단보도가 있겠구나. 이게 서로 이제 혼자서 생각도 해보고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맞나 이런 맞추는 재미. 그럼 현님이 다이아몬드의 의미는 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만큼 보행자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속력을 조절하고 네. 보행자가 발견됐다 하면 바로 멈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님이 보행자가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생길 수 있어요. 급하면 내가 먼저 지나가려고 하게 될 때가 있고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 급하면 보이던 것도 보는 것도 놓치게 되더라고요. 왼쪽 깜빡이 놓고 1차로로 또 들어갑니다. 깜빡이만 넣으면 삑삑 소리 나네요. 네, 이게 뭐죠, 선생님? 가까이 닿아서? 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린 또다시 브레이크. 직진 금지라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네,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좌회전만 되는 차로에 서 있지만 좌회전 하더라도 깜빡이는 넣어주는 것이 좋다. 네. 네, 깜빡이를 넣어주시고요. 신호 들어왔네요. 좌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따라서 또 1차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 네. 여기 유도선 따라서 제가 쫄았어요. 회원님 직진할까봐. 아, 아니요 아니에요. 계속 직진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차선을 잘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가고 있어요. 제가 별말 없으면 차선 맞추기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흔히 차선 맞추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오른쪽 발을 예. 가운데 예, 가운데 왼쪽 걸 보십시오.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 보이죠? 네. 예, 일정한 폭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울 보고 맞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시야는 저 멀리 두고 직진하다 보면 거울 보고 들어오는 차량과 차선과의 간격을 보고 이제 맞추는데 내나 혜원님이 바로 앞을 쳐다보면서 차선 맞춰야지 집착하는 순간 차는 또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시야만 저 멀리 내다봐도 충분히 차선 맞추는 것이 쉬워요. 시선 처리 잘하면 되죠. 직진 신호 받겠습니다. 아 너무 앞에 있으니까 신호가 안 보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정지선을 아까 우리가 밟았어요. 아 여기서 이제 유턴해서 우회전 한 바퀴 돌아볼게요 회원님. 네. 어우 트럭 기사님이 어지간히 급한가 봐요. 예, 그래서 결과는 모닝 한 대 추월했습니다. 이 카니발도 추월했네요. 버스 뒤에 붙었습니다. 저 트럭 기사님. 예, 저 멀리 유턴 표지판 밑에 보행 및 직좌시. 네. 우리는 직좌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유턴 한번 해보세요. 유턴은 점선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신호가 지금 잘리려고 하죠? 잘렸죠, 형님? 잘렸어요? 예, 좋습니다. 유턴했으면 큰일 나요. 여기 뒤에 죽지는 않고 경찰관님이 캠코더로 촬영해요. 신호의 위반 현장에서 단속되면 6만원의 벌점 15점. 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속하게 통과해야 네. 주황색 불이 회원님이 지나갈 수 있는지 멈춰야 되는지 이러한 구간을 딜레마죠. 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 많이 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들이 혹시나 교차로 지나기 전에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망설이다 보니까 딜레마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차량에는 축후방 감지기 말고는 또 돈 투자한 건 없으신가요? 내비 후방 카메라. 예. 아이고 왜요? 자전거가 클락션 눌려줘야 되겠죠 저런 자전거 얘기는.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 보십시오. 자전거가 방금 지나갔죠 언니. 네. 도로 위에서 자전거가 운행 중이면 차로 봅니다. 아...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는 겁니다. 이
이해되시죠? 네. 예. 부딪히면 차 대 차로 계산하는 거예요. 셈법이. 네. 왼쪽 깜빡이 넣고 차 없으면 들어갈 건데 실선. 아, 안 돼요. 점선. 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가 아. 정류장에 쓸 거니까 깜빡이 끄시고. 예, 버스 추월합니다, 언니. 우측 깜빡이 놓고 충남대학교 병원 또 갈 겁니다. 차선 변경할 때도 핸들을 많이 조향하려 하지 말고 달리는 속력에 우리가 조금만 핸들 조향해도 충분히 스무스하게 들어올 네. 수 있어요. 직진이에요. 우회전. 좋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넓죠?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우회전 해볼 겁니다. 저 멀리 보행자 두 분이 걸어오네요. 네. 화살표 두 개가 보이나요? 네. 오르막 경사구간. 방지턱이 횡단보도에 숨어있다 브레이크 네. 올라탈 때 떼시고 통과합니다. 더 올라가 보세요. 좋습니다. 저기 맞은편 12시에서 좌회전한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네, 없다 없어요. 하면 마지막 차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기억하세요. 유턴이 우선이냐 우회전이 우선이냐. 우회전은 일시정지후 출발입니다. 네. 근데 현님이 우회전을 빠른 속력으로 달려 들어가다 보면 유턴보다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신호를 받고 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네. 저기 적색 전멸등이 깜빡깜빡거리네요. 네. 그럼 안 돼요. 보조신호등 저거 적색 들어와 있으면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네. 저기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오, 꺼졌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앞으로 가도 돼요. 보행신호 아. 꺼졌으니까. 네. 근데 신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정지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트럭 보세요. 안 지키죠? 네. 예. 신호 볼 줄 아는 거예요. 가세요. 아, 그렇죠. 아, 우회전이에요? 예. 아닙니다. 직진. 보행신호 끝났잖아요. 아, 직진은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정지선에서 저 신호로 봐야 되겠죠. 아. 트럭 기사님은 이 동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신호 볼 줄 아시네요. 직진합니다. 앞에 불법 주정차가 있다? 그러면 차로 바꾸면 되는데, 네. 직진해도 되겠네요, 언니. 아무도 네. 없죠. 살짝 넘어가 보세요. 네. 엉덩이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오, 선생님, 이거 저 스티커 진짜 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원님. 나중에 후기 꼭 회원님이 들려주세요. 아,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네. 차이점. 근데 회원님이 이제 그 정도 거울을 많이 보게 될 때쯤 되면 떼버려도 될 만큼. 직진일까요? 아, 우회전하기로 했죠. 충남대학교 병원 끼고. 아, 죄송해요. 제가 충남대학교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여기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아. 이 큰 건물들. 좋습니다. 브레이크 왼쪽 깜빡이 넣어보세요. 얼른 넣어보세요. 들어가세요. 예,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네. 마지막 차로 직진됩니다. 네. 우린 직진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차로에 인도 위에 약국들이 몰려있어요. 약국이요? 예, 대학병원에서 검사받고 그럼 진찰받고 약국을 여기 와서 타면 네. 보호자들이 약국 타는 동안 어떡합니까? 운전자들은 밖에서 택시들 기다리고 아~ 있어요. 그럼 막혀있죠. 어차피 막힌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끼어들겠다. 네. 근데 우리 끼어들 실력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요런 눈썰미가 이제 현님 눈에도 띄어지면 아, 줄이 짧네, 막혀있네, 아니면 정류장이 있구나, 그럼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겠구나, 그 옆 차로로 미리미리 바꿔서 달리겠죠. 근데도 막히는 구간선으로 냅다 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끼어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운전도 센스가 필요하네요, 진짜. 그렇죠. 융통성 없으면 운전대 못해요. 현님 또 운전대 잡고 운전을 하다가도 센스 없으신 분들 힘듭니다. 직장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네. 융통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 앞만 찾아봐도 그런 분이 없다 하면 현님이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하실 수 있다. 왜 그 또라이 법칙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 다 네, 어딜 가나 맞습니다. 웃잖아요. 네. 저도 제가 1인 기업인데 앞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또라이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4차로에 있는 택시들이 티 나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앞차는 브레이크 안 밟죠? 가속 페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속력 조절하고 있네요. 브레이크 네. 등이 안 들어오고 있죠. 좋습니다. 혹시 맘스터치 다이소 있는 자리까지 가셔서 네. 우리 유턴 연습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신호 드릴게요. 계속 직진합니다. 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그걸 보시고 없다. 네, 차로 변경하시거나 끼어들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력 네. 유지. 네, 속력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님 네. 무조건 깜빡이만 놓고 뭐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시면 속력이 떨어지죠. 네.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게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왼쪽 깜빡이 놓고 예, 여기서 윤터 연습합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뒤에 서 계시도록 할게요. 네.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아서 멈추기보다 뗐다 밟았다 하면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예. 예, 유턴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저기 앞에 차 보내고 갈까요? 예. 가속 페달 밟으면서 핸들에 손 떼보세요. 밟으세요 가속 페달. 풀리죠? 네. 풀리는 이 핸들의 보건력 이제 사용하는 거. 왼쪽 깜빡이 놓고 또 걸보시고 한 번에 하나씩 계속 켜놓고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깜빡이 끄시고 어차피 적신호예요. 천천히 네. 가는 것도 좋아요. 어? 속력이 붙어있는 상태로 핸들을 감으니까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올려내 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 보건력. 그럼 좌회전, 우회전할 때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 아저씨 나빴어요. 네. 신고 신고. 왼쪽 또 깜빡이 넣어주시고 황색 중앙선 인도선 네. 지나서 그리고 밟지 않도록 해서 갑니다. 네. 백색 점선 위에 우리는 유턴할 거고요. 앞차 네. 레인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점선 레인은? 끝머리에 서 있긴 한데 네. 좌회전할지 유턴할지 모르겠어요. 네. 유턴 신호는 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유턴 신호 보행 및 직좌시. 예, 근데 신호가 지금 직진 신호예요. 네, 안 하시네요. 직진 후 직좌. 신호 체계가 현님이 읽어봤다는 그 신호 체계가 우리는 네. 직좌 신호가 그러면 조금 이따 들어오겠네요. 화살표가 네. 그때 유턴합니다. 네. 예, 핸들을 감고 갑니다. 가속 페달 밟고 우리 차량이 돌아지고 나면 가속 페달은 계속 밟고 핸들에서 손만 떼주시고 어이구 잘합니다 언니. 한 번 더 해보고 네. 우리는 둔산 타임월드 갤러리아로 가볼게요. 네. 거기 가서 라이브도 종료하고 휴식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보세요. 1차선까지 깜빡이 놓고 지금 들어갑니다. 거울 윗부분에 차가 보이죠? 예, 그러면 우리 차량과 1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언니. 저 멀리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네요.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나면 보행 신호 들어옵니다. 그럼 멈추지 않고 유턴할 수 있다. 아, 왼쪽 네. 깜빡이 놓고 1차로까지 또 들어갑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좌회전 신호 끝났죠? 바로 보행 신호 들어와요. 속력 10에서 15까지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서 유턴합니다. 보행자 건너죠? 유턴. 핸들 다 감으세요. 가속 페달 밟으세요. 스르르 풀리도록 가속 페달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 네. 예,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이렇게 보건력을 이용해서 현님이 코너링 도는 걸 신랑분이 보고 야 너 운전 좀 하네 합니다. 선생님 정말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서럽다고요 제가. 남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님. 아, 그래요? 일단 돈을 안 주죠. 아... 가족끼리 하면. 근데 남편분도 회원님도 면허 취득할 때 면허만 딱 취득하는 방법 배웠지 운전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네. 회원님이 오래돼서 주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주차하는 방법을 잘 못 배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도로주행 그 시험 볼 때는 주차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1차로까지 붙을 준비하셔요. 이 차 보내고 갈 것인지 이 차 앞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세요. 감속하네요. 들어가세요. 감속하네요. 그렇죠. 브레이크 뗐다가 감속을 한지 어떻게 알죠 선생님? 현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설명드릴게요. 깜빡이 끄시고 어떡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현님. 거울을 한 번 보고 네. 두 번 바라봤을 때 네.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이 같은 위치에 있다. 아. 근데 우리 차량과 똑같은 속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울을 한 번 보고 또 두 번 봤을 때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네. 그럼 속력을 줄이고 있다는 게 아... 보이죠. 근데 위에 있던 차량이 아래에 보인다. 밟고 오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 안 끼워주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네. 좋습니다. 이 신호등 지나서 왼쪽 깜빡이 놓고 1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호등 지나고 나서 좋습니다.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더 가셔가지고 예 보시고 들어갑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뒤에 있던 차였습니다 형님. 아... 깜빡이 끄시고 좋습니다. 핑크 유도차로 따라갑니다. 또다시 깜빡이 놓고 전 어린이 보호차 보이죠? 유도선 따라서 핸들을 팍 꺾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세요 언니. 아, 제가 브레이크를 예. 너무 안 밟네요 언니. 그렇죠. 오 이 모니 뭐야? 뭔데? 뭐야 저 와 죄송합니다 언니 흥분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와 유턴을 뭐 저런 식으로 하려고 하냐. 와 깜짝 놀리네.
괜히 좀 오버해봤는데 유턴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직진하는 차량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차가 뭐 크지 않아서 물론 그렇게 티 나온 정도가 심하진 않았지만 와 저러다 트럭 지나가면 트럭에 부딪히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맞아요. 모닝이 아파요. 이제 타임월드 가는 겁니다.